자, 오늘은 화살나무와 회잎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살나무는 나무 줄기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코르크 날개. 화살 촉 뒤에 날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이게 바로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 화살나무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 순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 순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또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비닐 턱 잎이 이렇게 요 가지를 받쳐줍니다. 받쳐주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여기. 위로 보면 여기 비닐턱 잎이 이렇게 나무 줄기를 받쳐서 얘네들은 거의 위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꽃꽃이 거의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화살나무들은. 화살나무들은 위로 뻗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살나무 순이 여기 이제 부들부들하잖아요. 요걸 탁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 이게 아 맛이 뭐 저기 뭐야 달래순 참달래순 그거 못지않게 저는 아 산나물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꼽는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상당히 맛있어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쓱 필라고 그러죠. 이렇게 필라고 요 부분이 이렇게 피면은, 자, 이렇게 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피면은. 입이 피면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입이 이렇게 펴버리면은 회입? 나무라고 회잎 나물이 이제 이쪽에 또 있습니다. 회잎 나물 회잎 나물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화살축이 없죠. 화살축이 아니라 화살 날개 코르크 날개가 없죠. 없잖아요. 코르크 날개가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자 얘네들은 잎이 아 비닐 그 턱 잎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쳐져. 이런 식으로 아래 밑으로 거의 뭐 땅에 달랑말랑 해갖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임나무. 회임나무입니다. 이게. 그럼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혼나물. 그 뜯은 여기서 뜯은 나물과 저기서 뜯은 나물이 혼나물인데 아, 이거 회잎나물은 회잎순 있잖아요. 이거 뭐 초창기에 나올 때만 맛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 상당히 좀 뻣뻣하고 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회잎나무 잎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고추잎 있잖아요. 고추잎. 고추잎 묻혀놓은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아까 그 화살나무순, 화살나무순은 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이게 혼나물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합쳐서 아무리 부지런한 며느리도 아, 1년에 두세 번 따기 힘들다는 그런 나물이 바로 혼나물입니다. 그만큼 빨리 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꺾어가지고 이걸 꺾어가지고 여기서 꺾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없죠. 코르크 날개가 없어요. 저쪽에 있는 애 얘는 코르크 날개가 있죠. 얘가 바로 화살나무가 되겠습니다. 화살나무. 자,
한번 여기다 놓고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화살나무고 얘가 회임나무. 자, 얘네들은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처져요. 이렇게 처져. 얘네들은 꼿꼿이 올라가죠. 이렇게. 얘네들은 꼿꼿이 올라가갖고, 아, 저 코르크 날개들이 다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코르크 날개들이 나무 줄기마다 달려 있는 거가 바로, 아, 화살나무. 이렇게 없는 거 있잖아요. 없어. 이렇게 없는 거는 회임나무. 두 개의 순을 합쳐서 혼임나물이라고 하는데, 화살나무 순이 훨씬, 진짜 훨씬, 아, 다섯 배, 아니, 나는 열 배 이상 맛있습니다. 화살나무. 이렇게 코르크 있잖아요. 코르크 날개가 붙어 있는 얘네들 순. 얘네들은 순이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순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이. 그래서, 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도 또 있어요, 나무가.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여기, 쫙 보면, 저 아래서부터 쭉 보면 뭐가 달려있죠? 코르크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살나무예요. 화살나무. 이거 봐. 이렇게. 여기도 쫙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화살나무. 화살나무 수는 요게 위로 이렇게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뻗었어. 여기 비닐 턱잎이 딱 받쳐가지고 딱 받칩니다. 그래서 위로 딱 뻗었어요. 그래서 요순이 맛있어요. 요순. 위로 뻗어 있는 요순이. 요순이 진짜 맛있는 혼나물이 되겠습니다. 혼나물. 그럼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막 처지잖아요. 요거는 무슨 나무냐면 회임나무. 얘는 이렇게 보면 줄기를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줄기인데 뭐가 있어요? 없죠. 코르크 날개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이 입줄기가 밑으로 땅으로 기고 있어요. 봐. 이게 땅인데 땅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싹도 바로 이렇게 기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잎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 순이 나옵니다. 요 순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을 따서 먹어야지 이 순을 따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순 조그만 순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순이 지금 나온 지가 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회임나무. 이거 봐요. 순이 이렇게 됐어. 얘는 순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쟤네들은 삶아서 먹으면 뻣뻣해요. 꼭 고추님. 아, 생 고추님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따서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나무 순 요것도 사실은 조금 늦기는 했어요. 요게 요렇게 입이 펴지기 전에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이때가 최고 맛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화살나무나 회임나무는 순이 올라올 때 바로 따서 먹으면 진짜 아, 입호강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저 위에 또 묘하게 자, 또 여기 보시면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잘 보면은 한나무입니다. 한나무. 한나무가 갈래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양쪽 갈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쪽 갈래로 온 애들은 이쪽 갈래로 오면은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달렸어요.
코르크 날개가 이게 달려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자, 코르크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코르크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 대체로 입이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 아, 입턱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입을 위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쪽으로 뻗은 애를 보면은, 이쪽으로 뻗은 애들을 보면은 없어요. 이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이거. 날개가 없어요. 깔끔해요. 이렇게. 자, 그럼 한 나무에서 회임나무하고 화살나무가, 화살나무와 회임나무 성질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란성이 아니라 뭐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따서 먹으면 맛이 없어. 이쪽 화살, 아, 뒤에 그 날개, 코르크 날개가 달린 요 부분을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요게 얘네들은 이제 폈잖아요. 피기 전에. 피기 전에. 근데 이상하게도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이 처음에 순이 나올 때는 이로 꼭꼭 있어서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냥 순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에, 아, 코르크 날개가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다. 이거, 아, 참고해 주시고, 뭐, 이, 콧잎나물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우리는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아, 충분히 내년에 초보분들도 내년에, 내년 초봄에 이제 봄이 시작되면은 산행하셔서 한 주먹 따다가 진짜 맛있는 나물을 드셔보라고 제가, 아, 자,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1년 내로 1년 내로 한 90가지 정도 제가 이제 여기서 채취하고 있는 뭐 나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 한 90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하시면은 내년에는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좋은 나물 뭐 농산물을 채취하셔서 맛있게 드실 거예요. 뭐 이건 또 산부인과질환, 수족냉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당뇨병 있는 분들, 당뇨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 좀 내년에는 꼭 이 맛있는 나물을 채취하셔서 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